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이입니다. 기온이 확 떨어질 때 저는 살짝 이불 같은 옷을 찾는데요. 옛날엔 나도 뭐 추워도 짧은 치마 입고 막 힐 신고 그랬다? 근데 이젠 안 돼. 그래서 오늘은 킹성비 무신사 스탠다드 플리스 제품들과 함께합니다. 플리스 자체를 뭐 엄청 멋부려서 입는 옷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 입으실 거 좀 이쁘게 입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무신사 스탠다드의 플리스를 보여드리면서 코디 활용법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플리스 제품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첫 번째 제품은 두 마리 토끼 냠냠 굿! 리버시블 제품이에요. 리버시블이라 한쪽 면은 폴리백의 매트하고 바삭한 원단감이고요. 반대편은 폴리우레탄 아크릴이 혼방된 좀 퍼석하고 건조한 느낌의 그 양털 플리스 재질이에요. 게다가 이 제품은 폴리에스터 충전재까지 들어가서 겨울 아우터로도 활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양면 전부 지퍼 처리가 돼 있고 안감도 따뜻하게 처리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밑단을 조여서 입으실 수 있는 스트링까지 양쪽에 있습니다. 디자인은 가슴팍 쪽에 절개 라인이 들어갔고 포인트 자체는 후드예요. 요렇게 좀 올라오는 요 후드 디자인이 요게 좀 트렌드래요. 어느 정도 실루엣 자체가 여유롭게 나왔기 때문에 안에 여러 겹을 껴입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일한 원단감과 리버시블인 디자인 실루엣으로 하이넥 제품도 있어요. 후드가 없는. 컬러이는 총 4가지로 나오니까 취향에 맞춰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뭔가 양털 느낌? 막 보자마자 포근한 건 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구매에 도움이 되시라고 다양한 사이즈를 다양한 사이즈의 모델들이 입어봤습니다. 요 제품 코디는 리버시블이니만큼 두 가지 맛을 낼 수 있는데요. 포근한 느낌을 내다가 뒤집어서 입으면 조금의 스포티한 맛이 있어서 이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후드가 없는 제품은 살짝 후드를 이렇게 빼가지고 연출해주시면 귀엽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 안에 충전재가 들어가 있어서 겨울 아우터까지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추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낭낭하게 헐렁한 간절기 아우터 사셨죠? 그거 좀 아깝잖아요. 가을이 없었어요, 이번에. 그거 걸치시면 돼요. 자, 다음은 제가 입고 있는 거. 기본 깔끔 플리스 하면 요걸 떠오르실 것 같아요. 부들부들 유연하고 담요 같은 터치감. 하지만 너무 야들야들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탄탄함은 느껴졌습니다. 아무래도 요 제품은 겉이랑 안에 그 느껴지는 원단감이 똑같아서 너무 좋다. 맨살에 우따 좋다. 양쪽으로 오픈 포켓에 안감은 따뜻하게 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역시나 요 제품도 밑단을 조이실 스트링도 있고요. 디자인이 굉장히 없는 기본템 느낌이에요. 가슴팍 중에 절개 라인 정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만듦새가 굉장히 깔끔해서 마음에 들었어요. 같은 원단감으로 이 하이넥 제품만 나온 게 아니라 맨투맨 후드후드 집업까지 나오니까 취향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지까지 세트로. 그래서 보여드리는 셋업을 할 수 있는 조합들이에요. 취향에 맞추시면 됩니다. 컬러웨이는 제품마다 좀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취향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깔끔 기본 플리스 이너로 혹은 후딱 어디 갔다 와야 될 때 이렇게 걸칠 아우터로 추천드릴게요. 아무래도 원단감 자체에서 주는 포근한 느낌이 있어서 저는 셋업으로는 입으라고 추천을 드리기는 해요. 보자마자 막 따스워가지고 가서 앵기고 싶은 그런 맛이 주접 그만 떨고 셋업으로 연출을 하시되 겨울 아우터를 활용하시면 그 셋업이 너무 부담스럽진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날씨가 더 추워지면 이렇게 셋업으로 입고 패딩까지 걸치면 나 혼자 따뜻하면 된 거지. 그치, 내가 최고지. 남자친구 필요 없지. 그리고 원단감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따스운 기본 스웨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본 스웨트를 코디하실 때처럼 코디를 해주시면 됩니다. 데님과 매칭을 해주신 여러분 원래 잘 입는 그 스타일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코디는 짧은 자켓이 자꾸 제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짧은 패딩류 이렇게 카라리스 패딩과 후드를 딱 빼입었을 때 기본 후드도 레이어링 해도 되지만 플리스만의 그 포근함이 더 잘 묻는 것 같고요. 피코트 같은 거 그렇게 막 빡세게 입는 거 그때 모자 여기에 포인트는 여러분 갬성 사진을 찍으려면 모자 후드를 쓰고 이제 사진을 찍어줘야 돼. 그리고 하나 공개해드린 키미스 꿀팁은요. 요 플리스 제품들을 너무 오버한 사이즈 말고 정핏으로 가져가 주시면 내복처럼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후드 안에 레이어링을 해가지고 나 혼자 이렇게 알고 보니까 나 혼자 겹겹이 껴입은 거지. 혹은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니트에 이렇게 후드 빼서 입는 룩들도 요즘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트라이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제품은 여러분들이 그 담요 마지막 제품은 여러분들이 많이들 보셨을 그런 류의 제품이에요.
담요 같고 야들야들하고 부들부들하고 흐물흐물하고 요런 플리스는 휘트로 하시면서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털감이 살아있고 요 터치감이 보들보들 막 그냥 샤샤 자꾸 이렇게 만지게 되는 그런 촉감이거든요. 게다가 가볍게까지 해서 그냥 덮고 자고 싶어요. 지금 제가 그래요. 양쪽으로 기본 오픈 포켓에 따뜻한 안감이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디자인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깔끔한 디자인. 하지만 만듦새가 진짜 깨끗하더라고요. 컬러웨이는 총 10가지나 나오기 때문에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드럽고 유연한 이 터치감 때문에 정말 막 휘뚜루 하기가 좋은 플리스 제품은 바로 이게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이 제품 후줄근한 느낌이 살짝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잘만 활용해주시면 굉장히 패셔너블하게 쓸 수 있거든요. 요런 류의 플리스를 입으실 때 한 가지 주의사항은 이너 티셔츠, 요게 목이 늘어난 걸 입지 말아라! 그랬다간 자칫 잘못하면 너무 할아버지! 그런 느낌이 날 수 있다. 그리고 요런 플리스를 활용할 때는 악세사리도 한몫을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캐주얼하게 입으실 법한 그냥 면팬츠에 후드에 플리스까지 걸치셨다면 거기에 그냥 캡 하나 해주시고 뭐 가방 같은 거 하나 들어주시는 게 조금 플리스를 덜 후줄근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스트라이프 티셔츠랑 매칭을 해주시는 것도 저는 플리스 활용에 굉장히 좋은 코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귀염뽀짝하면서 따뜻한 느낌까지. 그리고 해외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코디를 해주시는데 플리스 레이어링을 할 때 안을 조금 캐주얼하지 않고 좀 갇혀 입은 듯한 느낌을 주면 덜 후줄근해 보여요. 셔츠를 입어주신다거나 뭐 가디건 레이어링을 해주시면 조금 덜 후줄근해 보일 수 있으니까 이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종류의 무신사 스탠다드 플리스 제품들을 보여드리고 코디 활용법도 살짝 알려드렸는데요. 물론 제 영상을 보시고도 키미야 아무래도 나에겐 플리스는 아직도 후줄근한 것 같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몸이 제일 소중한 거지? 건강이 최우선이지? 옥체 보존 만수무강. 아무튼 제 영상을 보시고 플리스 제품분도 좀 다양하게 코디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천을 하면 따라오는 건 이벤트! 오늘 제가 추천드린 모든 무탠다드 플리스 제품군들을 한 분씩 이벤트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또 기본템!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